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놀이 선생님 굿네버스 춤쌤이에요. 반가워요. 요즘 집에 있으면서 스마트폰 게임만 하진 않았나요? 이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고 알찬 놀이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닷 속 물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휴후. 바닷 속 물고기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준비물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색종이야 펜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닷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여러분들만의 물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고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또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국내버스 효쌤인데요. 효쌤이 잠시 피곤했는지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부르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휴대폰을 보면서 한번 크게 불러볼까요? 효쌤! 나오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효쌤이에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아 너무 피곤해서 좀 자다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대신에 엄청 재밌게 바닷속 물고기를 만들어 줄게요. 오케이. 자 그럼 바닷속 물고기 만들러 가시죠. 먼저 만들고 싶은 물고기의 색이 아래로 향하도록 색종이를 놓아요. 선생님은 노란 색깔 물고기를 접고 싶어요. 자, 색종이를 세모로 두 번 접어요. 이렇게 X 모양자가 되었으면 다음은 네모로 두 번 접어요. 짜잔. 그러면 이제 세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 색종이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세모 두 부분을 잡고 안으로 넣어요. 반대쪽도 세모 두 개를 잡고 안으로 넣어요.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께 도움을 구해요. 뾰로롱 이렇게 하면 큰 세모 모양이 되었어요. 자, 다음은 꼬리를 만들 거예요. 코대기 감싸듯이 한쪽 종이를 이렇게 잡고 나머지 한쪽도 잡아요. 짜잔! 물고기의 몸이 완성됐어요. 자, 지금부터는 눈을 그려줄게요. 선생님은 귀엽게 웃고 있는 물고기를 만들고 싶어요. 짜잔! 멋진 물고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정말 어렵지 않죠? 친구들 오늘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물고기 만들어 보셨나요? 자, 다음에도 효쌤이 친구들을 위해서 재밌는 놀이 활동을 준비해 올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굿네버스 춤쌤! 효쌤이었습니다. 안녕!